바람도 강하게 불고 네. 변수가 많겠죠. 자, 올려줍니다. 헤더! 오, 막았어. 슛! 들어갑니다. 서진수. 자, 지금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두 번째 득점 빠르게 만들어냅니다. 야, 지금은 한 차례 막았기 때문에 막았다고 생각하는 시점에 서진수가 득점을 만듭니다. 자, 이 크로스가 왼쪽 선수를 필두로 그 지역으로의 패스 연결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자, 김경민이 가운데로 아, 조규성의 조규성입니다. 골! 월샷 원킬! 김철성무의 선제골입니다. 먼저 앞서가는 김철성무 스코어 1대0입니다. 야, 경기 시간 지금까지는 사실 볼 소유하는 시간 자체는 성남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공격과 수비의 전환, 공수 전환이 됐을 때 모두가 정돈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반격이 완벽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 아 이거는 네, 주장이 된 이영재가 왼발로 이어줍니다. 또 골입니다. 바로 동점. 아, 성남이 동점을 만듭니다. 완전히 열렸습니다. 성남의 리드를 홈에서 허락하지 않는 김천입니다. 그리고 이영재의 왼발 조규성이 프리헤더로 떴어요. 김천이고요. 조규성이 앞쪽에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빠른 움직임 찔러줬어요. 조규성 쪽 통과가 됐어요. 조규성 골! 동점골이 터졌습니다. 조규성 기어포 1대1 균형을 맞추는 김천 상무입니다. 어, 김천의 조규성 선수는 이제 수비수들한테 많은 압박을 받았는데요. 이제 득점함으로써 이제 조규성 선수가 그만큼 자신감이 많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자, 원샷 이어가 보겠습니다만 넘기지 못했던 명중지였습니다. 아, 지금 뭐 패스미스에 올라가 이렇게 만든 조규성! 조규성! 조규성입니다! 조규성의 시즌 12번째 골! 나타전입니다! 이야, 조규성이 그 희망을 사줬습니다. 추격을 시작하는 김천 상무! 김학규 선수 지금도 수비수가 일단은 클리어링 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네. 먼 쪽으로 가지 못했고요. 자, 필승이죠. 추사불패! 선수 모두 모여서 네. 거수경에 셀레브리즈 여기에 센터백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성공한 케이스인데요. 오, 바로 조규성! 끌어간다! 조규성! 이야. 득점은 경쟁에 불을 지핍니다. 제르소! 제주에 제르소가 있다면 전북에 두고 바로 오죠. 공과 완벽하게 지금도 뚫어버렸고요. 네. 와. 올라온 선수는 조규성이죠. 그렇죠. 이러면 15골입니다. 전반전 추가 시간 1분. 아, 여기서 뺏겼어요. 네, 다시 한번 김천이 이거 올라갑니다. 걸렸어요. 걸렸습니다. 조규성 들어갑니다. 결국은 골. 조규성 대단합니다. 최근 세 경기 연속 골입니다. 그래서 조규성 선수가 전반 끝나기 전 추가 시간 전까지는 끝까지 잘 방어를 했는데 결국은 한 번 놓쳤어요. 네. 야, 그리고 지금도요. 지금은 자, 오른쪽으로 그대로 이어줬습니다. 강윤성 또 한 번 속도를 높이면서 돌파에 들어가 봅니다. 강윤성. 자, 강윤성이 안쪽까지 올려주는데요. 계속 브러쉬 들어갑니다. 조규성. 1대0으로 앞서나가는 김천 상무입니다. 근데 이 슈팅은 너무 깔끔한데요. 예. 그대로 반대쪽에 팔을 보고 때렸는데 그대로 꽂혔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규성 선수의 쿨 감각 너무 좋습니다. 놓고 네, 왔을 때 어떤 플레이를 할지 미리 생각을 해놓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볼을 끌어냈고요. 찔러줬습니다. 아, 권창훈이에요. 조안에서 샷! 골! 멀티골 조규성! 이번에는 권창훈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2대0으로 앞서가는 김천 상무입니다. 아, 정말 완벽한 골입니다. 아, 조규성의 득점 행진, 이영재, 권창훈의 도움을 받고 오늘은 멀티골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천의 점유율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해속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한 번에 찔러 조규성! 골! 정말 완벽한 골인데요. 아주 좋은 침투 패스에 이은 조규성 선수의 완벽한 마무리. 조경 간식하려고 그대로 이어집니다. 찔러주는 패스입니다. 아, 조규성이 컨트롤이에요. 이어왔습니다. 조규성 한번 접고 조규성 오른발 골키퍼 슛 골! 바로
전북현대가 정말 좋은 공격 장을 보여줬는데요. 조규성 선수까지 이어진 패스도 좋았고요. 조규성 선수가 개인 능력으로 슈팅까지 만들었는 장면도 완벽했거든요. 네. 여기에 오승훈 선수가 정말 어렵게 막아냈는데 이 공을 놓치지 않고 바로 선수가 득점으로 1패였거든요. 네. 근데 패한 두 경기를 빼면 무실점 경기를 펼쳤어요. 예. 그 중심에는 정태욱 선수가 있었는데 패스. 조규성 오른쪽으로 예, 잘 뿌려줬습니다. 김보경이 뛰어들어갑니다. 김보경 태클로 일단 볼 처리. 골라인아웃. 지금 패스 미드라인에 이제 페냐 선수와 홍종호 선수. 아, 역습 찬스죠. 네, 가운데 끌고 들어갑니다. 조규성 밀어주고 좋은 기회 한교 슈팅. 아, 뒷벽을 때렸습니다. 아, 지금은 이제 패스까지 완벽하게 들어갔는데 마무리해서 아쉽게 골문을 벗어나고 말았네요. 예. 진우 오현규 선수에게 많이 기댈 수밖에 없는 수원입니다. 자, 다시 조규성이 내려와서 볼을 잡고 올라갑니다. 왼쪽에 아스를 패스 밀었습니다. 바로 역전! 전북의 역전! 2-1 승부를 뒤집는 전북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세 경기의 연속골입니다. 이시영. 조규성에게 넘어졌습니다. 조규성 먼 거리 직접 오른발 슛! 정면으로 막아냈습니다. 조규성 선수가 전북 복귀를 해서 복귀골을 터뜨릴 수 있는 기회였는데 최필수 선수가 막아냅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본인에게 넘어왔던 치고합니다. 아, 열렸어요. 여기서 조규성! 막아냅니다. 최필수 골키퍼. 다시 한번 막아냅니다. 예. 네. 자, 조규성 선수 왼발에 한번 걸렸었는데 자, 또 최필수 선수가 또